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다섯째 주 동두천시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시의회와 동양대학교 e스포츠 사업단이 후원한 2023 동두천시장배 e스포츠 대회가 지난 16일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대학본부 2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e스포츠 산업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다양하게 꾸며진 이번 행사는 처음 개최되는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집 공고 일주일 만에 참가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리그 오브 레전드 67개 팀으로 335명, FC 온라인에는 중고등학생 54명이 참가하는 등 대회 당일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습니다. 수상 내용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1위 토해를 만나러, 2위 짜요짜요, 3위 뱀의 머리, 4위는 노티스 팀이 영예를 안았고, FC 온라인에서는 1위 신동현, 2위 지재람, 3위 민건우, 4위 하민우 선수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는 출전한 아마추어 선수들 실력이 전국 대회급의 규모였다면서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경덕 동두천시장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e스포츠 대회를 찾아주신 동두천 시민, 전국의 아마추어 선수 여러분과 관람객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e스포츠가 건전한 놀이문화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저변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이 지난 19일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자와 정기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열린 이번 행사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포함해 자원봉사단체 6곳과 자원봉사자 60명, 그리고 후원자 약 20명이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올 한 해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됐던 활동 지원 보고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모습 공유, 또 장기 후원자에 대한 표창과 시상이 있었습니다. 강창훈 노인복지관장은 2023년에도 헤아릴 수 없는 관심을 쏟아주신 자원봉사자와 정기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따뜻한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무한한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는 식사배달 사업의 반찬 포장, 치매 예방 활동, 복지관 내외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활동 등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0일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포함한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공로상 시상, 대회 시상, 행운권 추첨, 시장 축사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애인 복지와 생활체육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동두천시 체육회가 그 역할을 더욱 톡톡히 해주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 7월 준공돼 특히 3층에 장애인 사무실을 배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기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력이 새로이 바뀌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사실 없습니다. 지금 시기 본래 갖고 있던 꿈과 목표를 잊지 않고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잠시 꺼졌던 열정과 설렘에 불씨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동두천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소식 가득 안고 곧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